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전하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부 1부, 2부 그리고 우리 에덴 강단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부 1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원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던 상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 흑암 문화, 여기에 갇혀 있는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유일한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는데요. 이 은혜를 통해서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견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상처들, 그것들 우리가 이제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을 발견하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더 큰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길, 그리고 광야의 고난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길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능히 이기게 할 그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내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붙잡는 순간에 천년의 영향을 미치는 그 백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전도자의 여정의 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은 렘넌트 서밋 위원회 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진 본부 2부의 말씀입니다.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은 비록 모세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는데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인생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었던 유월절을 기록한 출애굽기, 그리고 예배를 통해 누릴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살릴 각인뿌리 체질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신명기서, 이 모든 모세 오경을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인 복음의 언약,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왜 노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해방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일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그리고 지나가는 개, 고아들, 과부를 살리라 하셨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이들을 살려내고도 남을 만큼 자신의 달란트를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전 세계를 살릴 만큼 세계화 되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세계복음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유월절,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는 오순절, 그리고 보좌의 힘을 누리는 수장절,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회막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그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과 집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을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 후대를 기도하면서 도와야겠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청년의 응답에 그 청년의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덴 강단의 말씀으로 나의 현장이 미스바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의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 오늘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교생활 그리고 인본주의 우리의 다른 노력과 열심 등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원색 복음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누려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릴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그곳에 하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진정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릴 때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 장소, 일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사무엘이 누렸던 이 응답이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누릴 그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사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남아있는 더 큰 길을 보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복음 언약과 그 이유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달란트, 전문성, 세계화를 준비케 하사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장소, 일 속에서 온전한 번제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미스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메었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 전문성이 준비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번제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속한 모든 만남과 장소와 일 속에서 누리게 하사 사무엘이 누렸던 미스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